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제이의 소민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도착했어요. 독일 갔다 와서. 이제 방송 활동도 끝나고 웬만하게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먹는지, 어떤 것들을 맛있게 먹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하는 공복에 물 마시기. 자는 동안 부어 있었던 거를,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물이랑 이 아리즈웰을 먹어줄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일단 시간이 지금 1시 48분이거든요? 너무 늦게까지 자버려가지고. 일단 저는 아침을 어떻게 먹을 거냐면 그릭 요거트를 저는 항상 아침에 먹거든요. 한번 그릭 요거트를 만들러 가봅시다. 짜잔. 저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그릭 요거트를 사 먹어요. 그 다음으론 이건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이너뷰티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아로니아랑 막 엄청 여러 가지 들어있고 이 프락토 올리고영도 되게 좋은 거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해외 출장 같은 데갈 때, 공연 같은 데갈때 이걸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았어요. 이거를 이제 그릭 요거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요거트랑 만나면 장을 활발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나나 한 개를 넣어줬습니다. 저는 요새 이거를 넣어 먹고 있어요. 이거는 다노샵에서 파는 브라운 라이스 소울이고요. 시리얼도 넣어줬고, 아몬드도 넣어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요거트를 챙겨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되게 든든하고 좋아요. 첫 번째 끼니 끝! 여러분, 저는 지금 헬스장에 왔습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에 도착했고요.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뭐 먹을 거냐면, 닭가슴살.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운동한 게 헛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닭가슴살 하나를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부터 빵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다 먹진 않을 거고요. 저는 보통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 점심에 아니면 운동 전에 먹던지 운동 후는 한 30분 뒤에 먹는 편이에요. 요새는 닭가슴살이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 하기도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운동 후에는 여러분 꼭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이런 닭가슴살이나 계란 또는 뭐 소고기, 단백질 쉐이크, 바나나 이런 거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가 뭐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맛있겠다, 빵. 제가 이 빵을 먹기 위해서 4일을 참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회 없이 먹을 거예요. 아, 제가 이 찹쌀떡을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아름다운 맛이야. 안녕, 오빠. 뭐 먹을 수 있어? 빵 먹을래? 와, 나한 입만? 다 먹어. 이거 한 입만? 먹어. 좀더 먹어. 미니 제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부탁드려요. 아, 왜 이렇게 세게 끓여? 저한입 먹었는데 오빠가 두 입을 먹었네요.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쇼핑몰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챙겨 먹는 걸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짜잔! 바로 석류즙. 이게 여자들한테 되게 좋대요. 사실 이거는 뭐 식후 뭐 이런 식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한푹딱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빵 먹었으니까 이제 효소를 먹어줄 거예요. 하루에 두 번을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빵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줄게요. 물이랑. 하나 더 남았어요. 이렇게 깔라맛이에요 이게.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한 캡슐당 들어있어가지고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제가 탄산수를 샀거든요 여러분. 이 깔라맛이랑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300ml당 두 개씩 넣어주면 돼요. 깔라맛이 다이어트에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저는 거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 먹고 또 이너뷰티를 항상 신경 쓰기 때문에 깔라맛이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제 쇼핑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엑스 왔어요. 쇼핑할래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니제이의 맛집 볼룸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현미밥이랑 샐러드랑 쉬림프랑 오이랑 콘이랑 아보카도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건강하고 뭔가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진짜 맛집이에요. 완료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마저 더 챙겨 먹는 거는 집에 가서 또 찍을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챙겨 먹는 것들을 한번 챙겨 먹어볼게요. 집에 와서 젤리 먹고 있었어요. 제가 식후에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먹는 건데 이거는 리얼 히비스커스예요. 이렇게 먹어주고 먹을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유산균. 여자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균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유산균은 꼭 제가 먹는 거를 안 드셔도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드세요.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됐어요. 이너뷰티도 챙기고 또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돼서 또 이너뷰티를 지키게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루의 마무리 아리즈웰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과 삼시세끼를 다 먹어봤는데요. 외관으로 이쁜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너뷰티 안쪽이 건강하고 순환이 돼야 외관으로 봤을 때도 더 이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너뷰티를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